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들을 보다 보면 분명 출시 당시에는 저렇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트렁크에 날개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차량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짤들도 돌아다니고 있기에 처음 보는 것은 아닐 텐데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멋으로 저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들의 정확한 명칭은 윙 혹은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보통은 두 가지를 똑같은 녀석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할은 멋을 내기 위한 것 아니면 차량을 빨라지게 하는 게 있나 라고 짐작만 하실 겁니다. 주로 트렁크 후미에 이어서 날개를 달면 스포일러, 지지대를 세우고 위에 날개를 세운 녀석들을 윙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그리 큰 인기가 없는 종목이지만 모터스포츠를 잘 살펴보시면 전면부와 후면부에 날개를 달고 경기를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윙 혹은 지느러미를 닮았다 하여 핀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윙은 비행기에서 쓰이는 날개와 같은 녀석입니다만 다른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항공기용 윙은 양력을 위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비행기가 상승해야 하므로 날개의 방향이 모터스포츠에 쓰이는 차량들과는 반대로 되어 있죠. 감 좋으신 분들은 아마 비행기의 설명에서 아하 하고 깨달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비행기의 윙이 위로 뜨기 위함이었다면 레이스카에 달린 윙들은 땅에 붙어 있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가 달린다 라는 것은 공기를 찍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저항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자동차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력으로 인해 점차 차가 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윙이며 날개에 부딪힌 공기가 차량 뒤쪽을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위로 뜨려던 차량이 다시 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쪽이 뜰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에는 카나드라고 하는 녀석을 차체 앞쪽이나 측면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바닥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막기 위해 에어댐이라는 것을 설치하죠. 결론적으로 다운포스라는 것은 밑으로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기보다는 속도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스포일러란 녀석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윙의 역할이 고속주행 시 공기저항을 활용해 다운포스를 일으키고 차량을 눌러서 땅에 붙어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 스포일러란 녀석은 차량 후미의 공기 흐름을 망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달린다 라는 건 공기를 찍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 찢어진 공기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 하면서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고 압력의 차이 때문에 주변의 것들을 끌어들이려는 소용돌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유체역학에서는 와류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차량 후미에 생성된 소용돌이는 차량을 잡아당기게 되고 차량의 뒤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는 사고로 이어지겠죠? 스포일러를 달게 될 경우 공기가 잠시 스포일러 부분에 머물게 되면서 흐름이 깨지게 되고 이 와류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두 녀석 모두 고속주행 시 안정감을 얻기 위한 파츠임은 맞습니다만 윙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서 차량을 땅에 붙어있게 하기 위함이고 스포일러는 공기의 흐름을 깨뜨려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물론 위의 법칙이 통하려면 레이스 경주처럼 개같이 빨리 달려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요. 특히나 윙 같은 경우는 각도가 잘못되면 차량이 뒤집어지기도 하니 멋으로만 생각하고 장착하시려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